오늘은 7시 50분 출첵이기 때문에 10시 정도 일어나서 1시간 정도 방에서 머신 운동하고 스트레칭 좀 하고 이제 씻고 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지대생 치아모아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치대 치전원에서는 1년 커리큘럼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1Q, 2Q, 3Q, 4Q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3학년 1학기 2쿼터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기말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수업도 듣고 짬짬이 실습 과제도 해야 되고, 병원도 이제 픽스도 돌고 옵저베이션도 돌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다들 엄청 바쁜 상태입니다. 치대생 친구분들하고 연락하다 보면은 가끔 애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학년이 높아질수록 점점 사라지거든요. 저는 이번 주 스케줄은 오전에 수업 듣고 오후에는 임상 실습을 나가는데, 저는 이번 주는 보존과 픽스 턴이거든요. 하늘은 저렇게 맑은데 저희 생활은 우중충한 곳으로. 지금 공강이라 쉴 틈 없이 바로 실습 연습하러 왔습니다. 얘는 이제 하이스피드 핸드피스 윙 하는 거고, 얘는 로우스피드 핸드피스. 저희는 탈실이 별도로 없어서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바로 외래로 이동합니다. 저희 조 담당 선생님을 언제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머니에 덴팅펌을 넣어두고 다닙니다. 저희가 학교고 이제 연결 통로를 통해서 외래로 들어갑니다. 자, 모든 병원 일정이 끝나고 이제 외래 앞에서 검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상과에서 내준 과제인데 방사선사진을 보고 그걸 판독하는 거예요. 경희대 안에도 따릉이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유산소 할 겸 따릉이 타고 세비썸 찍고 오겠습니다. 운동 마치고 야식으로 이제 8000 순대입니다. 사장님께서 진짜 푸짐하게 썰어서 넣어주시기 때문에 저희 시간표 참고하시고, 이제 경희대, 외대, 고대 쪽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씩 사장님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 먹이 주는 사람이야. 어우, 왜 그래? 너 친하잖아.